클래식과 모던의 차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 뭐죠? 클래식과 모던의 차이요? 홀이요, 홀.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이번에 하는 기타와 기어와 그 다음에 하는 기어가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인데 네. 사운드 홀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이제 먼저 만나보게 될 모델은 예전에 했었던 제니스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니스 클래식인데 네. 이게 제니스는 그냥 라운드 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홀. 홀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식 F 홀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갔지, 여기에 들어갔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연속해서 알아볼 기회가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그 홀에 대한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 F홀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확실히 F홀이 뚫려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울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을 칠 때 그 우리가 왜 일쿠스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쿠스틱. 저음면에서 약간 그 일렉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운드 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전면에서 울림이 빵빵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들려오는 그거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를 오늘 이제 제니스 보고 다음 시간에 제니스 저거를 하면서 클래식. 클래식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니스는 예전에 2019년 10월에 했었던 모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108만원의 권속과 20%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864,000원. 오늘은 55%가 적용이 되어서 486,000원. 86만원이 48만원이 됐어요. 진짜 어이가 없지. 이때 뭐 이게 864거든? 864,000원. 오늘은 486이야. 486. 486. 486. 486 알아들으면 486. 옛날 사람들이야. 정말 옛날 사람들이야. 486 사랑해 사랑해. 자, 빨리빨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486이 왜 사랑해야 라고 하지. 486이 근데 그냥 486이 사랑해랑 제일 발음 비슷해 486인 거 아니야? 그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의미도 모르겠고 기억도 없고. 대부분 이제 빨리빨리라던가 그래 파리파리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것들은... 뭐 했어? 파리파리밖에 없지 않았어? 그때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게 기억나는 거? 또 있어요? 빨리빨리랑 58이랑 58? 58은 뭐지? 오빠야? 아, 그걸 58이라 그랬어 또? 58. 아 그걸 실제로 썼구나. 012가 있었죠. 012 네. 그 삐삐번호잖아요. 영원이. 아 영원이네. 아 맞네. 012486 012486 012486 58하면 영원이 사랑의 오빠야? 아, 그렇지. 오랜만에 오늘 한번 사운드 복습해 보겠습니다. 물론 55%라는 가격대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없던 수요도 생긴다. 아, 그렇죠. 네, 오늘 시리즈는 없던 무력도 생기죠. 없던 무력도 생기고 이게 뭐랄까 그 안 사면 손해예요. 55%면은 내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안 사면 돈 잃는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네, 정 안 되겠으면 사다 팔아도 되는 가격. 그렇지. 네. 야 지금 주식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4층일 때 들어가야 돼.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가 최저가입니다.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맞아요. 자 이게 저기죠. 우리 한반도 시리즈에 정말 또 가장 부합하는 모델 중에 하나. 한반도 시리즈 한 한정판. 한정판 거의 모델별로 한 10대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 반값 네 그리고 도 도매 도매 거의 그렇죠. 도매 수준이다. 네. 이거 업자들이 사도 됩니다. 그렇죠. 도매금으로 네. 거의 넘겨버리는 그런 수준의 한반도 시리즈 계속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486,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5cm, 무게는 2.44kg, 두께는 89mm, 구프렛 뒷둘레는 84mm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이네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에 5피스 라미네이티드 하드 메이플 마호가니 넥이고요. 라운디드 C쉐입입니다. 헤드머신은 히스토릭 에피폰 리슈 튜너. 이거는 그 마볼로이드 크라운 버튼이 들어가 있죠.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네. 네, 18대1 18대1 기업이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아티피셜 본넛의 43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 미디엄 프렛이고요. 프리앰프는 이소닉 HD 하이 데피니션. 그리고 픽업은 섀도우 나노플렉스 HD 언더세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어저스터블 에보노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색상 두 개, 빈티지 내추럴과 빈티지 썬버스트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인레이가 여기 지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찍찍찍찍.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 가운데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운드 홀이 뚫려 있으니까 조금 더 어쿠스틱에 가까운 같은 느낌이 소리가.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게요.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랑까랑한 소리 자체는 있어요. 그 약간 뭐랄까 그거는. 이런 기타 때문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이플의 소리가 조금 섞여 있지 않나.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약간 뭐랄까 느낌이 있어요. 할로우 바디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일렉 느낌이 살짝 묻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사운드가 그래도 전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치고 나오는데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영역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만약에 80만 원이었다 이랬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활용을 그렇지, 하지 라는 느낌이고 그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응? 할 수 있는 느낌인데 48만 원이면 어디다 써도 됩니다.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쓰세요 그냥. 맞아. 감사하다 생각하고 사운드.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F홀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궁금하지. 확실히 기본 어쿠스틱이랑 또 다른데 얘가. 네, 좀 F홀, 달라요. 네, F홀이랑 또 어떻게 다를지. 앰프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저기 픽업은 안에 보시면 톤이랑 볼륨 두 가지가 있는데 톤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생각보다 제가 만져보니까 들어보세요. 오, 장난 아니네요. 차이가 좀 많이 네. 나요 생각보다. 그죠? 저음역대랑 저음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요. 와, 까랑까랑한 질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실 거면은 그 앰프 자체에 그 조금 조정해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칼칼하네요 소리가. 네, 그래서 칼, 이 네, 고춧가루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 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음에 저 벙벙하는 소리. 앰프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음 좀 빠고 해볼게요. 네. 훨씬 편안하네요. 사운드고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요런 사운드예요. 네. 저음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음 쪽에서의 존재감이 큰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컨트롤 가기로 했으니까 요 기타랑은 블랙보다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흑조. 흑조. 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맞아요. 네. 좋아하죠. 쓰리 핑거링 연습곡을 아주 좋아. 흑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흑조. 자, 이렇게 마스터빌트 센츄리 컬렉션 제니스 같이 리뷰를 해 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네, 얘는 이제 F홀이 아니고 네네. 라운드 홀이니까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깎아드립니다. 아, 해주 성격이 둥글둥글하시네. 둥글둥글하지. 잘, 어. 잘 깎아주네. 잘 깎아주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날카롭게 깎아주네. 날카롭게 깎아주네. 아, 네, 저는 이 제니스라는 그 단어가 천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천정. 천정.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은 바닥으로, 필요성은 천정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츄리 제니스 뭐 점수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제니스 클래식이에요. 제니스 클래식. 제니스 클래식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둥글둥글하게 깎아주고 다음 시간은 FF하게 깎아줘요. FF하게 아주 빡빡하게 깎아줘요. 네, 굉장히 많이 깎아줍니다. 네, 뾰족하게 사운드가 어떻게 다른지 또 라운드와 F4를 비교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츄리 제니스 클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